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 정지영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다 보시고 오셨나요? 안 보셨다면 먼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보세요. 이제는 검단 신도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검단 신도시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2기 신도시인데 아직도 분양을 안 했어? 택지지구를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3개 해놨습니다. 바로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지구는 분양을 거의 끝냈습니다. 1지구는 바로 계양역하고 가장 가까운 곳인데요. 그 다음에 2지구 안에도 인천 1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지구까지 하게 되면 완성된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가 되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검단 신도시 분양할 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검단 신도시 안 오를 거야, 미분양의 무덤이야. 사실 처음에는 조금 미분양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하나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서울의 풍선효과가 도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전월세 난민들이 선택한 검단 신도시에 정착하게 된 거죠. 사실 입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와, 물건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택지지구는요, 맨 처음엔 허허벌판 이래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한 군데 아파트가 들었으면 상승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침마다 탕탕탕탕 소리가 돈소리다. 장화 신고 갔다 구두 신고 나오는 게 바로 이 택지지구입니다. 아, 검단 신도시 진짜 핫했던 이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GTX D노선. 우리 그 송도 국제도시는 뭐예요? GTX B노선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검단 신도시 좋은 건 아는데 서울하고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GTX D노선이 바로 김포 장기역을 통해 검단, 그 다음에 계양, 대장 신도시를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이 GTX B입니다. 뭐 송도에서 출발하나 검단에서 출발하나 진짜 부천 종합운동장 똑같이 도달할 것 같은데요. 또 검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하고 딱 붙어 있죠. 김포공항역까지 또 가깝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기니까 괜히 예전에는 스케이트 타고 갔다가 날개를 타고 가는 느낌으로 정말 GTX D노선으로 검단 신도시가 더욱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검단 그 역 1지구 안에 이 역에 생기면 더블역스가 여기 생기나 저기나 생기나 그래도 인천 1호선과 크로스로 더블역세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GTX D노선 그러니까 김포를 연결하는 어부지리로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간에 계양하고 대장 신도시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기가 바로 3기 신도시가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3기 신도시에서 계양 신도시랑 대장 신도시가 아쉬운 점이 전철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떡하니 GTX D노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GTX D노선은 정말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바로 직통하면 어떨까?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된 게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 신도림 여의도 서울까지 이렇게 빠르게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검단 1지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검단 1지구 다 분양한 거 아니야? 하지만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RC3블럭이 최근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RC4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분양해, 언제 분양해 기다리고 있죠. RC4블럭 위쪽에 AA13-1, 13-2블럭은 안단테 최근에 공공 분양을 했습니다. 그만큼 검단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다 끝났지만 그래도 RC3블럭은요. 인천 1호선 역세권, 초초초 역세권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입니다. 역세권에 빨간색이 뭐냐? 바로 이게 상권이죠.
상권하고 아주 가깝고 맞은편에는 조금 뭐랄까 공공청사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획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실개천 같은 게 또 천뷰가 보이네요. 없는 것보단 낫다. 인천 검단 AA6블럭과 RC3블럭은 아쉽게도 8호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 가점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블럭은 조금 놓치셨다면 검단 2지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 검단 신도시는 공공분양이 있다. 송도 국제도시는 왜 없지? 송도 국제도시는 공공택지가 아니었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었죠. 거기는 공공분양이 없는데 검단 신도시는 공공분양이 있어요. 이번에 사전청약에 검단 신도시가 위치가 어디냐면요. A21블럭 여기거든요. 사전청약했습니다. 사전청약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언제 본청약해? 여기는 진짜 본청약하죠. 옆에가 분양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청약에 당첨되셨다면 본청약 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 건 조만간 분양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알죠? 왜? 이 블럭은 바로 입찰해서 팔린 블럭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지가 누가 샀는지, 어떤 건설사가 샀는지에 따라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벌써 나온 데가 있어요. AA16블럭인데요. 검단 힐스테이트라고 해요. 와, 현대건설이다! 그런데 공공분양입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나죠? 어떻게 힐스테이트가 공공분양이야? 공공분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분양에서 그냥 LH가 짓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민간참여는 땅은 LH 땅인데 짓는 건 민간건설사에 짓는 거죠. 사실 검단 1지구 안에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금호어울림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 추첨제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추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8호제곱미터 초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건설사 임의대로 8호제곱미터로 마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1지구보다는 2지구 안에서 추천제 물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송도 국제도시의 청약 전략 알려드렸죠.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션뷰 없어요. 9억 원 없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RC3블럭의 청약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RC3블럭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A, B, C, D, E 타입으로 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색깔 넣는데 57점이 눈에 딱 들어오죠. A, B, C, D, E, E, E 이렇게 여러분 안 보고도 이렇게 알파벳 마지막 끝자리가 가점이 났다는 거. 이 방송 보고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842 당첨됐다고. 너무 잘했다고. IMF님이 A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와, 매일경제TV 계속 보시고 계셨군요. 이게 바로 당첨 전략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인 건 맞고요. 그리고 역세권은 너무 피튀겨. 너무 높아. 하지만 역세권 중에서 지금 84D타입 같은 69점. 69점은요. 4인 가족의 최고 점수인 점수로 가져간 거죠.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세권이 조금 떨어진 곳은 가점이 조금 낮습니다. 평면은 또 우리가 앞에 말했던 그 영상 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또 세대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평면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지마다 건건이 조금 청약 전략이 다르지만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와, 이렇게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당첨됐다는 댓글을 볼 때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